이쪽도 또 수급 불균형이네요. 철강 제품 수급 문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 업계가 지금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해하게 준비했죠? 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나 생산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이러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원유라든지 철강 그리고 뭐 구리 가격 같은 것이 오른다라는 소식을 몇 번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철강이 국내 수요가 예상보다 좀 크게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이런 수출에 대한 변화된 정책을 보이면서 수입이 좀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오늘 이 철강과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연 겁니다. 이 방안을 좀 논의를 했는데 일단 정부는 업체 쪽에 생산을 확대해달라 이렇게 좀 독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네. 냈고요. 철강사들은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생산체제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철강사는 매년 개수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안 네. 하게 되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보통 하반기에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반기 보수 일정을 일단 연기를 하고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방식을 취하면서 총력 생산체제에 좀 들어가겠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보다 철근은 한 22%가량 그리고 후판은 한 7.8%가량 더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급이 차질이 생기니까 또 쩐의 전쟁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또 사재기가 또 시작된 모양인데 이런 거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보고 단속한다고요? 네, 정부의 역할이죠. 네. 잘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국토부, 산업부 그리고 공정위 중심으로 해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이러한 현황들을 좀 점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사재기 같은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 강력하게 조치에 나서겠다고 연포를 놓은 건데요. 일단 대전 충남권 시작으로 해서 유통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의 철강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수급 동향들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자세도 취했고요. 또 원자재 구매 중소 수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비축해둔 물자를 할인한다든지 외상 방출을 한다라든지 또 원자재 구매 대금 융자를 확대하는 모습과 함께 공동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주도 낙폭이 컸는데 오늘 포스코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철강주에 대한 관심 이걸 꺾였다고 봐야 될지 투자 전략도 좀 짚어 주시죠. 일단 이 최근에 좀 크게 하락이 나왔었던 것은 한 5월 11일, 12일 이경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러니까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50주 신고가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급히 상승한 데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맞다, 출회된 것이 맞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이 하반기 갈수록 이 증권 업계는 이 철강 업계 간에서도 유망하게 여전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요 측면에서 수요 늘 것이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세계 철강협회에서 올해 철강 수요 전망을 내놨는데 올해 글로벌 철강 수요가 작년 대비 한 5.8%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봐서 이런 수요 측면에서 일단 나와 있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 가격 부분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모습이니까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광석과 철광석과 또 이런 뭐 철 스크랩 같은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이에 비해서 유통가, 판가는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좀 이런 빡빡한 좀 수급 상황이 여전히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호실적은 3분기까지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국내 철강사들의 좀 유리한 환경이 여전히 좀 조성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별로 보면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시장에서 일본 업체와 포스코가 경쟁을 하고 있던 그러한 일본 업체 쪽에서 생산 능력을 한 20% 정도 감축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중국 쪽에서도 생산량이 규제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포스코는 오히려 이에 따라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진 것이 어제 광양에서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에 나섰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은 우리가 그 리튬 이온 배터리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배터리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연산 4만 3천 톤 규모로 이게 자동차 배터리 한 100만 대 분량에 탑재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오늘도 소식이 한 가지 나온 것이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입니다. 이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함께 이 해상풍력 그린 수소 사업에 이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간 협력해왔던 업체인데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오스테드사가 국내 최대 규모로 인천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에 이제 상업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코가 여기에 단지 구축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을 하고 또 풍력 발전을 위한 그린 수소 생산에 함께 참여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제철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올해 이제 국내 건설 수주가 뭐 한 200조 원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조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건설 수주가 되면 착공에 나설 것이고 이어서 이제 투자로 이뤄지는 그런 순환 구조로 가게 된다면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 내수에 대한 수요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제철의 실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좀 오전에 체크해 보실 만한 소식이 나온 것이 미국에서 한국산 도금 강판을 대상으로 상계 관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최종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현대제철이 관세 일정 부분 그 비율을 넘으면서 부담을 좀 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타 업체들은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런데 이 상계관세라는 것은 수출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이 돼서 자국 산업을 좀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부과하는 관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제철 쪽은 이미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불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제소를 또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좀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